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그 안에서 태양광 안에서의 갈등이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정말 낮은 가격으로 공급 과잉을 해오던 상황이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여러 기업들이 좀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피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동남아 4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지금 공장을 두고 태양광 모듈을 이 국가에서 조립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서 모듈을 조립한 제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최대 많으면 271%의 과세를 부과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러한 과세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에는 좀 큰 구조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미국에는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AD 그리고 CVD가 중단되게 되면 지금 미국은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뭐 미국 태양광 시장 앞으로 더 좀 많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시장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그 기대감이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태양광 수요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신규 설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모듈 생산 능력 자체도 좀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시장도 커지고 미국이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능력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제동이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미 좀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 업체 간의 차별화 포인트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재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이 바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IRA입니다. 이 IRA에서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수치를 제한당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 한국 모듈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밸류업 체인까지도 채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사의 수익에 따라서 뭐 증시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쉽지 않겠지만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IRA 법안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 바로 하나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는 적자 전망이 좀 확인이 되지만 뭐 유일한 수직 계열화 기업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Q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 Q셀이 가장 크게 이 IRA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좀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화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는 분들에게 화신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완성차 부품주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L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SL은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신고가 영역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화신은 못 갈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인도와 중국 매출액이 늘긴 늘었지만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북미발 매출이 조금은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 다른 부품사들보다는 좋지 못한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랑 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혹은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짓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가동률이 점차 올라가겠습니다만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필이면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높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니까 일단 재무제표에 좀 부담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엔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 군데는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 그리고 한 군데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을 짓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완성차 판매량이 여전히 지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EV 시리즈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지금 올릴 지금 그런 숫자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는 밸류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좀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탑픽은 화신이 아닐 순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해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밀고 있는 거랑도 좀 비슷하네요.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화신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신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가가 좀 오랫동안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모멘텀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일이 많이 남은 기업으로 부품주 가운데서는 화신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휴젤인데 휴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이 이슈가 참 오래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1% 하락세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어제 기관주 많이 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젤은 전날이든 오늘이든 굉장히 좀 뾰족하다. 뭐 그 차트로 봤을 때도 많이 뾰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도 많을 거고 매수세도 많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이슈는 그 전일이죠. 휴젤이 그 메디톡스 측에 제기를 했던 그 메디톡스 측이 제기를 했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대한 관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에서 뭐 얘기가 좀 나왔던 것도 있었는데 휴젤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예비 심결을 좀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메디톡스는 이날 예비 판결에 대해서 큰 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대부분 확정이 났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동사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 이지만은 올해 10월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휴젤이 작년 매출에 대해서 첫 3천억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베이스도 잘 깔렸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게 올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도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부터 좀 의미를 좀 중요하게 두는 게 뭐냐면은 한 증권사에서 그 목표가를 한 35만 원을 잡더라고요. 네. 근데 35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작년 7월 중순 때 이 동사가 그 전환사채 만기에 따른 연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만기 연장을 했는데 3년간이었나요? 그때 그 표면이자 만기 이자가 제로였는데 그걸 통해서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전환가액이 124,8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주가는 11만 원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그 전환가액이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아래보다 밑에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장을 했다라는 의미는 내년에 그 큰 이슈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7월 중순 때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가는 시점 때 그 엑시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휴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는 하지만은 만기 연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엑시트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의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 비중 축소하라 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아바코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아바코는 오늘 그렇게 상승률이 돋보이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2차전지를 통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은 수주잔고가 많은 쪽이 오히려 결국은 주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PNT입니다.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잔고가 약 3천억의 이제 수주잔고를 지금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이 지금
지금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거라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는 단순히 이동 물류 장비의 어떤 수주 단고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롤프레스라고 하는 장비 업체로서의 이제 전환, 변환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라서요. 아바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2차전지 장비주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정희 소장 그리고 김태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